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합니다. 진노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. 백운규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수사가 확대돼서 청와대까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올 것 같으니까 진노한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.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작동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진노하는 것입니까? 알 수 없는 대통령의 진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.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.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국정과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. 이런 비정상들이 너무나 빈발하고 있으니까 임명된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핵심 측근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 됩니다. 진실을 밝혀야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2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가 열립니다.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간의 경위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.